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죠? 화창합니다. 봄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봄에 나올 꽃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애니시다라는 목본류 꽃입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요 화분, 요런 화분에는요, 요렇게 키가 좀 있는 아이들 심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요 화분에 지난번 영상에 요 보여드리질 않았더니요, 어떤 걸 심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렇게 목본류, 요 나무 요렇게 되는 애니시다를 심었습니다. 개나리처럼 진짜 꽃이 요렇게 노랗게 피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꽃 보시면서 집에 것도 힐링이 되시지만 제 것도 보시고 힐링 하시라고 제가 요렇게 영상을 또 담아 봅니다. 요거는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이메리스죠. 제가 요렇게 야생화분이라고 해서 요렇게 심었지만 다육이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벨라도나라는 수입 들어온 다육입니다. 처음에 아주 새빨갛다 못해 타오를 것처럼 물이 들었던 아이인데요, 뿌리를 내리느냐고 요렇게 지금 색감이 빠졌습니다. 색감이 슬슬 빠진다는 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심지 않았어요. 그냥 화분 위에 올려놨을 뿐인데 자기네가 살으려고 하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육이를 심어도 잘 어울리고요. 제가 다육이 화분은 너도나도 너무 많이들 팔고 계시고, 또 화분 이제 구매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뭐냐 했더니, 이제 영상에서 사는 이 화분들은 솔직히 가까이 잡아서 그런지 커 보이는데 막상 분을 받으면 분이 너무 적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그 감을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분을 지금 영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요즘은 밖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물건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대세가 그렇습니다. 저도 대형마트 안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냥 주문만 하면 문 앞에까지 배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너무 작아요,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요, 요거 가로는 13cm고요 뭐 높이는 11cm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가까이 잡으면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요, 이렇게 멀리 잡으면 화분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센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요 엄지손가락 있죠, 요거 요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사람이 쟀을 경우에 엄지손가락으로 잡아도 요 외마디가 요게 남습니다. 요 M아디가 남아요. 요 M아디가 남을 때 여러분 요거 하나 빼고 잰 게 13cm예요 지금 손이 길이가 기신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진짜 딸딸만한 사람의 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손가락 하나 뺀 게 13cm입니다 검지하고 엄지하고 했을 때. 제 흔에 좀 지금 흙이 좀 묻었어요. 감안해 주세요. 흙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손이 깨끗하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화분을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토동이님, 이거 화분 사이즈가 이렇게 재주셔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는 분들이 질문 있는 사항이 많으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로요, 엄지하고 검지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 외마디 하나 빠진 게 13cm 정도 돼요. 그래서 13cm 정도 되고,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쟀을 때 11이면 13cm보다도 조금 더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또 요렇게 잡으면 화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즈 자 집에 없어요. 어떻게 가뭄해요? 대충은 알겠는데 그 대충이 조금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요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13cm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이 작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8cm, 9cm, 10cm 포토에 다들 대부분 이게 그 포토에 황색 포토에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3cm 정도면 이제 요런 10cm 포토에 담아져 있는 아이들 충분히 심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이 보시면은 요게 지금 11cm 나와요, 높이가. 그러면 포토에 그 흙이 담아져 있는 게요. 보통 한 9cm, 8cm까지 담아져 있어요. 나머지들은 안 담아져 있으니까 그거를 대충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화분이 제가 야생화 화분으로 올리지만 다육이도 정말 메리트 있게 잘 어울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 화분은 뭐 특별한가요가 아니고 일단은 다육이 화분이나 야생화 화분이나 물마름이 좋아야 돼요. 물마름이 정말 좋아야 되고요. 야생화는 이틀 간격으로 물을 주시죠. 흙을 쓰는 비율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도 조금 틀리겠지만 야생토, 특히 녹소토, 뭐 산야초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아이들은 물을 주실 때 매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육이 흙은 녹소토, 뭐 동생사, 그 산야초 기본적인 것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마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용토 비율이 내가 제 다육이로 다육이 흙으로 하셨을 경우에 그 10%, 20%, 30%, 40% 50% 뭐 이런 식으로 비율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토동의 흙은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는데 만약에 야생화나 초화류 같은 거를 심으실 경우에 제 흙에는 15가지가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거기에 요 용토만 비율을 정해 가지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응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어차피 모든 흙 재료들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흙 재료는 마사하고 펄라이트 그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 사용하고 나머지들은 다 물 건너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별도로 또 섞으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 다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용토만 비율을 맞춰 가지고 분갈이들 해 주시면 됩니다. 하우스님께서 늘상 얘기하셨던 목본류는 뭐 40% 50% 그 다음에 초하류나 관엽 이런 거는 한 30% 그리고 뭐 이제 그 야생화나 이런 거는 20% 또는 그 다육이처럼 그 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들은 한 10% 이렇게 골고루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응용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흙마다 그 이제 재료마다 특징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비율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느 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도 어느 게 너무 안 들어가도 이 밸런스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흙 갖고 제 흙은 처음에 모티는 다육 식물을 키우는 그 전용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이제 식물 이런 뭐 요런 지금 야생화 종류들이나 요런 목본류 종류들이나 뭐 이런 철쭉과들 이렇게 꽃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다육이는 용토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들은 막 자라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은 어때요? 이거 보세요. 출산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꽃을 이렇게 많이 폈잖아요. 그러려면 영양도 많아야 되고요. 흙에 그 영양 성분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본류들 심을 때는 50%. 그리고
또 40%, 30%, 20%, 10% 이거를 조정하는 게 요 용토입니다. 그래서 요 용토를 활용하셔가지고 집에 밭흙이나 논흙이 있거나 뭐 이제 산흙이 있으시면 그거 갖고 응용하셔도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하우스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또 급하지 않게 꽃들 다 보시고요. 분갈이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식물을 키우면 즐거운 마음으로 식물 보는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짜 너무 신비롭죠. 이렇게 꽃을 피워주잖아요. 다육 식물들은 이 자체가 꽃입니다. 그런데 꽃을 안 피워주는 게 아니에요. 꽃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보려 하면은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꽃을 다 꺾어주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좀 너무 예쁘게 생긴 애들은 그냥 봅니다. 어차피 자기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물들 사랑하는 마음들 또 가지시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즐거운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은 사이즈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손가락 검지 엄지 대충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그 뭐 13cm다 15cm다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엄지 검지 활용하셔 가지고요. 화분 사이즈 이제 대충 감을 잡아 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이 뭐 크게는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아시면 더 좋겠지요. 오늘 좋은 나날들 되시고요.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